필요하다는 거죠. 게다가 시사테크 저희가 이번 주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야권에 대한 관련 주제가 거의 80%가 넘습니다. 매일매일. 근데 여당에 대한 주제, 여당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. 공천 관련된 뭐 내용이나. 근데 여당을 비판할 만한 소재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뭐 19%, 6% 하루에 소재 굉장히 적게 언급합니다. 게다가 그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데 야당과 관련된 주제는 별 내용이 없어도 제가 한마디로 보고서에서 썼는데 가만히 있거나 잠잠하거나 시끄럽거나 늘 야당과 관련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한마디로 지금 종편은 야당 방송이다. 야당을 소재로 하는 야당을 파먹고 사는 그런 방송사다. 이렇게 야당 없어지면 방송도 제대로 할 게 없겠네요. 북한과 야당 없으면 방송 못합니다.